네, 안녕하세요. 범프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보안 프로젝트에서 이벤트성으로 질문들을 좀 받고 있어요. 어떤 모의해킹이나 뭐 침해 사고 분석,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프로젝트 카페에서 들어가시면은 이 공지사항에 질문 남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온 질문을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 이제 올라오셨냐면요.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업무로 좀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악성 코드 분석 분야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찾으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구인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취업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도 조금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어떻게 이제 좀 준비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들, 보통 이제 시장 전망들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악성 코드 분석 업무에다 아니면은 침해 사고 분석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의해킹이라고 하는 업무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 악성 코드 분석 분야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은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 분야이든 모의해킹이든 좀 취업들을 준비를 할 때는 어떤 업무들이 있는가? 우선은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그 회사마다 하는 또 업무들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악성 코드 분석 업무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악성 코드라고 한다면 백신 업체죠. 그러니까 악성 코드 분석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인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나 아니면은 보안 관제 쪽이나 침해 사고 분석하는 업체에서 이 악성 코드 분석들을 필요하는 능력들을 필요하는 인력들을 많이 뽑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는 우선은 뭐 백신 소프트웨어 우리한테 배포된 분들, 그 업무들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악성 코드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분석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그 백신 소프트웨어 쪽에서 뭔가 자동화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 구축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악성 코드가 걸리면은 뭐 클라우드 환경으로 요것들 악성 코드를 보낼 것이냐. 근데 그것들을 다 사람들이, 그 인력들이 다 손으로 분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뭔가 자동화 분석들이 다 되어 있어요. 벌써 이미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번외로 이게 이러한 업무들 이외에도 이제 어떤 업무들이 있는가 또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이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 쪽에서는 이제 악성 코드들이 발견이 되면은 요것들이 이전에부터 있었던 파일이냐, 이게 이전부터 악성 코드를 행인했던 여러 돌아다니는 그런 악성 코드이냐, 아니면 신규로 발생한 악성 코드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이제 프로파일링을 해요. 이게 프로파일링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추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성들도 파악을 하고 이게 유사성이 있냐, 이전에 악성 코드하고 유사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악성 코드에 대한 그런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동화 분석을 통해 가지고 특성들을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특성이에요. 특성, 이 특징들, 악성 코드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보고 IP 정보하고 그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메인 정보들, 그 다음에 그 코드들을 분석하면서 이게 어떤 그룹에서, 어떤 그 악성 코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범죄자들의 그런 그룹들이 어디인가들을 이제 특징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리서치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들, 계속적으로 변하니까.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뭐 A타입으로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고 B타입으로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기법들을 해서 이제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리서치 분석 업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 쪽에서 리서치 업무들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그러한 분석 보고서들을 판매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회사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신규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외국들 같은 경우 리서치 분석 업무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시장성이나 그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 리서치 분석 업무들도 많이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회사에서 리서치 분석과 이제 그런 악성코드 파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대우도 상당히 좋아요. 그 스타트업의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특성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그런 복지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업무들에서는 이제 침해사고 분석 업무 중에서 발생한 악성코드 행위들을 파일들을 이제 분석하는 업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보안 담당자로 간다, 그러면 보안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악성코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안에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뭐 백신뿐만 아니고 APT 솔루션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그런 특화된 소환 솔루션들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분석 업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사 서비스에서 뭔가 랜섬웨어가 막 배포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봇이 배포가 되고 있어,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이제 보안 솔루션 쪽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악성코드 샘플들을 만약 구할 수가 있으면은 그 악성코드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제 쪽하고 이제 보안 침해 사고 분석 관련과하고 제가 업무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안 관제에서 업무에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뭔가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침해 사고 분석팀들에서 들어와서 시스템에 대해서 악성 코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겠죠.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성 코드가 꼭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뭔가 행위들을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백도어 같은 경우나 그런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시스템에다가 배포를 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배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 행위들이 있으면은 또 분석을 해야겠죠. 실무에서는 랜섬웨어들이 생각보다 많이 감염이 됩니다. 임직원 PC에 많이 감염이 돼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대응 업무들을 하는 것도 하나의 악성코드 분석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뽑죠. 최근에는 침해사고 분석뿐만 아니라 침해사고 분석팀에서도 많이 뽑고요. 그 다음 보안관제 하면서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고객사의 서비스를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바로바로 악성코드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을 개발을 하고 또 엔진들을 개발을 하겠죠. 이미 엔진들은 많이 있겠죠. 엔진들을 개발하는데 그 신규 패턴들, 현재 이것들을 프로파일링을 하고 뭐뭐 리서치하면서 발생한 그 패턴들을 또 개발하는 업무에서도 분석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대민들 PC들을 발생하는 그런 악성코드 행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증원, 우리가 키사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인터넷증원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대국민이에요. 대국민 PC에서 발생하면은 이제 키사 쪽에 그런 것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들을 지원들을 받죠. 뭐 중소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원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PC에서 발생하는 솔직히 악성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뭐 친구들이 악성코드 걸렸어, 나 이거 좀 뭐 좀 이렇게 해줘, 지원 좀 해줘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가서 한 번 정도는 악성코드들을 확인을 한다거나 포맷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런 지원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대국민 PC에서 악성코드가 걸리면은 지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도 업무들을 뽑습니다.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교육을 위한 악성코드 분석 업무들도 필요합니다. 저희 인력들 같은 경우에도 악성코드 분석 업무들 많이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하고 그걸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교육에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강사진들이나 컨텐츠 개발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보안 솔루션들이 어떤 것들 업무들, 그것들이 보안 솔루션들이 APT 공격이나 그런 악성 코드 분석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그런 업체들 쪽에서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취업문을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 취업문들이 있습니다.
모이킹이나 보안관제에 비해서 악성코드 분석 업무들은 인력들은 얼마나 많이 뽑냐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비교들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악성코드 분석, 그러한 코드 분석만을 위한 그런 곳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사실. 하지만은, 침해사고 분석 업무나 국민 PC 대상으로 악성코드 행위들을 지원하는 업무까지 간다면은 여기도 취업은 만만치 않다. 상당히 많은 인력들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분석 업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들, 윈도우즈 실행 파일들, 뭐 리눅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도 있겠죠. 모든 것들을 이제 바이너리 파일 분석, 실행 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행 파일에 대해서 이제 정적 분석, 실행하지 않으면서 분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실행하면서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분석, 여러분들 리버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버싱이라고 하는 코드 분석은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취약점 분석하는 데도 사용하고, 악성 코드 분석하는 데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분석하는 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리버싱을 공부하다가 찾다 보니까 이제 악성 코드 분야에서 많이 찾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리버싱하고 악성 코드 분석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실 요것이 코드 분석이 되어야만이 악성 코드 분석들, 바이너리 분석들이 잘 되겠죠. 요걸로는 솔직히 부족하겠죠. 물론 이제 자동화 분석이라는 것이 요즘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사실 자동화 분석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코드 분석은 필요하다. 왜 코드 분석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필요하냐면요. 최신 그런 난독화 기법들이나 아니면 안에 그런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메모리 값에 뭐 레지스 값이나 메모리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메모리 값에 저장되는 순간에 그런 값들은 코드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 분석이란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뭐 디버깅 과정들, 올리디비지 아니면은 뭐 아이다플로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이쪽이죠. 그리고 어셈블리 언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파일 분석만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배포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면 되게 좋은 것인데, 공부할 때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이게 배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성 코드가 그냥 EX 파일만 이렇게 딱 어디에선가 배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약 방문을 한다거나, 그 아니면은 문서 내에 어떤 스크립트에 의한다거나, 거의 다 다운로드형으로 요즘 발생을 합니다. 다운로드형이라고 한다는 것은 특정한 URL 주소에서 다운로드가 되고, 그 다운로드가 된 것이 EX 파일들이 배포가 되면서 우리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형 악성 코드나 아니면 파워쉘을 이용한 악성 코드나 이런 여러 가지 유형 형태들이 있는데, 그 배포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악성 코드를 행위를 하는 URL 정보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이 EX 파일 안에는 그냥 말 그대로 실행을 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지, 그 정보들이 여기 안에들은 많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어떤 스크립트나 이게 배포 과정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포 과정에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어떤 자바스크립트 난독화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는지 여러 가지 공격 유형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악성 코드 분석이란 것은 어떤 시스템 공격이나 파일 파괴, 뭐 랜섬웨어 그런 자동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자동화를 시키는 거고, 그거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화라고 한다는 것은 공격 기법들을 자동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격 기법들에 대해서 공부들을 충분히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하죠. 악성 코드 분석들을 많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이해킹이나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 모이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그런 업무를 할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악성 코드의 그런 범죄자들은 목숨 걸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악성 코드에는 굉장히 최신 그런 공격 기법들이나 여러 가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격 기법에도 많은 공부들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학생 입장에선 보안 장비들 여러분들 구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보안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통합 로그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안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하고,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들을 감염을 했을 때 개인 PC들,
뭐 임직원 PC라고, 임직원 PC라고 해야겠죠. 그런 개인 PC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상 징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일 분석만 하다 보면 요 부분도 놓치게 되죠. 요 부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악성 코드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들이 개인 PC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을 통신을 하다 보면은 보안 장비나 아니면은 스노트 룰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기반의 해킹 과정입니다. 사실 침해 사고 분석이나 보안 관제를 할 때는 해킹 기법들을 이해를 못하면 어렵죠.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악의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해킹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보는 것 뿐이에요. 이게 분석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냥 추측만 하게 되는 것인데 해킹 기법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 플로우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의적인 행위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어떤 해킹 기법들을 이용을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전문으로 같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틀리다. 업무 자체는 분명히 모의해킹 업무하고 침해사고 분석 업무하고는 다르지만은 실제 공부들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기반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악성코드 분석 업무들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 결과물이나 뭔가 준비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바이너리 파일 분석이나. 근데 바이너리 파일 분석이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샘플들을 구해가지고 많이 해보시면 돼요. 많이 분석해보시고 여러 유형들을 분석해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 유형들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많이 구하셔서 공부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공격 기법들을 사용했냐, 이 배포 과정들은 어떻게 됐냐, 요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방향을 잡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악성코드 분석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뭐 취업 전망이겠죠. 취업 전망은 어떻게 했냐라고 했지만 보안에 대한 기술 전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냥 한 10년 이상 비슷해요. 인력들도 아주 크게 뭐 확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금 조금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입들도 많이 뽑고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막 뭐 이게 확 올라가가지고 전망이 엄청나게 밝다 그런 것보다는 정말 보안 분야라는 것은 언제나 필수다. 어딜 가나 어떤 시대로 가다 보안 분야라는 것은 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이 시장에 따라서 악성 코드의 유형들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IoT 해킹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없었겠죠. 모바일 해킹도 당연히 예전에는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모바일 해킹하고 IoT 해킹, 그 다음 자동차 해킹과 관련된 악성 코드들이 점점 나오겠죠. 원격 지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격과 관련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바뀔 뿐이지 실제 악성 코드 분석 업무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뭐 확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취업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간단하지 않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